근황이 가장 놀라운 탑골 아이돌 1위는 태사자입니다. 1위예요, 1위. 1위. 야, 나이스 1위. 엠넷 처음으로 1위 한 것 같아. 가요계의 일기예보를 좌지우질 천우운풍. 태사자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일기예보의 천우운풍이라뇨. 대체 무슨 소리죠? 태사자의 리더 김형준입니다. 태사자의 우 이동윤입니다. 태사자의 운 박준석입니다. 태사자의 풍 김영민입니다. 이건 마치 땅, 불, 바람, 물 우리를 지켜주는 지구 방위대의 등장? 아니면 윤호 최강으로 이어지는 아이돌 닉네임의 원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초능력 아이돌 엑소의 조상님이신지. 어, 그러네요, 진짜. 하늘, 비, 구름, 바람을 지배하는 세기말 능력자 아이돌 태사자의 등장입니다. 어벤져스는 저 진짜 뮤직비디오. 와. 귀신이에요? 네. 잔상이. 와. 데뷔곡 도에 이어서 후속곡 타임 역시 순조롭게 1위. 무명 시절 없이 단숨에 정상의 자리에 오른 인기 아이돌이었죠? 응, 내가 쓴 모자랑 비슷하다. 아, 그러네. 오마주 했어요. 양진혜 씨 아니었어요? 그때는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샤이니 정도? 빗돌이 샤이니 정도의 인기? 그렇다면 약간 이런 느낌 맞나요? 얼굴이 너무 크게 앞서게 생긴 게 얼큰이죠. 네. 데뷔 앨범부터 초대박, 이후로도 활발히 활동했지만 4집 어게인을 끝으로 그룹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유는 소속사의 경영 악화, 태사자 역시 아쉽게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했습니다. 가요계 천우운풍 일으키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태사자 멤버들. 대체 어디서 뭐 하세요? 근황이라도 알려주세요. 팬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18년 후 여전히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태사자 완전체. 야! 태사자다! 천우풍 땄다! 그동안 운 박준성님과 풍 김영민님은 연기 활동하며 방송에서 얼굴을 비쳤었고요. 우 이동윤님은 미국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며 비 대신 피쉬를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화제가 됐던 멤버가 있죠. 네, 리더인 김영준. 태사자가 하늘 같은 리더 천 김영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댄스 탐험대 탐험대장 김영준입니다. 저는 탐험대장 김영준입니다. 김영준님은 태사자 활동이 끝난 뒤 엠넷 VJ로 취뽀하기도 했고요. 우리 대원들 취뽀가 뭐예요? 취업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를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 이후엔 1세대 쇼핑몰 CEO로 연매출 6억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엄청 잘 되셨었구나. 하지만 이건 다 옛날 자료.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시죠? 김영준님을 기다릴 사람들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업무. 그 이름 바로! 오늘은 새벽 배송 이제 심야 시간, 심야 타임이고요. 많은 사람들 한바구음 짓게 하는 그 일. 김영준님은 지금 열심히 택배 업무 중입니다. 기쁨 건네주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순간. 오늘도 열심히 택배를 전달합니다. 아우, 저 뒤 조심하셔야겠다. 업무 중에 알아보면 태사자 리더 맞다며 인사해주는 팬 서비스까지. 택배 일하는 아이돌로 화제를 모자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일 뿐이라는 김영준님. 방송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모습으로 성실함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택배 업무보다는 방송 활동이 더 좋다는 천상 아이돌 김영준님. 멤버 박준성님 소속사와도 계약하고 팬들과 만날 기회를 늘려가는 중입니다. 둘 다 그대로다. 김영준님을 비롯해 완전체로 돌아온 태사자. 하나, 둘, 많이 기다렸던 만큼 좋은 무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독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 탑골 시절 추억 소환.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황이 가장 놀라운 탑골 아이돌, 그 시절 아이돌은 택배 배달 중. 1위는 태사자의 김영준님입니다.